지금 화면 양쪽으로 투두 서버 모듈이 열려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투두 에이전트입니다. 투두 에이전트이고 10장에서 투두 에이전트 모듈이라고 해야 되나요?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되나? 앱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투두 에이전트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투두 에이전트, 투두 캐시 익스파이어리, 투두 매트릭스 이렇게 있죠. 그중에서 투두 매트릭스에 들어있는 여기 들어있는 투두 서버가 오른쪽에 있는 이 모양입니다. 우리가 봤던 거예요. 우리가 본 거고, 그리고 다시 투두 여기 에이전트에 있는 들어있는 서버 있죠. 이 서버가 지금 왼쪽에 있는 요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그래요. 왼쪽에 있는 것은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구성을 한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했던 거예요. 요 모양이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왼쪽으로 같이 바뀌게 됐죠. 스타트링크를 보시면은 스타트링크 젠 서버 스타트링크 대신에 에이전트 스타트링크를 넣었고, 그리고 사용도 하는 것도 유즈 젠 서버가 아니라 유즈 에이전트예요. 그죠? 그리고 에이전트 스타트링크는 보다시피 펑션 람다 펑션을 아규먼트로 받아들이고 있죠. 그죠? 그리고 뒤에 네임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젠 서버가 좀 다르죠. 젠 서버는 그냥 투두 서버 이렇게 이 모듈 이름이 들어가 있죠. 콜백을 지정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에이전트는 콜백이 없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콜백이 없습니다. 에이전트는 콜백이 없으니까 애드 엔트리로서 마찬가지 에이전트 캐스트로 애드 엔트리 하고 에이전트 겟으로 불러오고, 그죠? 그걸 비하 투플은 비하 투플, 요게 답니다. 끝이에요. 짤막하죠. 콜백이 없으니까 요 펑션 네 개로서 모든 걸 다 구성을 끝낸 거예요. 그에 반해서 우리 이전에 했던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이전의 방식은 투두 서버라고 하는 콜백을 지정을 하고, 그리고 콜백 펑션들을 이렇게 또한 지정을 했죠. 콜백 펑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인터페이스 펑션들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이전트로 썼을 경우에는 인터페이스 펑션만 있지 콜백 펑션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훨씬 더 짧죠. 짧고 간단합니다. 그러면은 젠 서버를 쓰지 말고 에이전트를 쓰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 에피소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젠 서버를 써야지 보다 정밀한 제어가 가능하다는 거죠. 에이전트는 정밀한 제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그러한 예로서 보죠. 오늘 뭐가 있느냐 하니까 투두 캐시 지금 닫고, 얘도 닫고, 쟤도 닫고, 다 닫고, 얘도 닫고, 이번에는 투두 캐시입니다. 투두 캐시 익스파이어리라고 하는 요 여기서 립에서 서버를 보겠습니다. 서버를 보시면은 이렇게 보낸 구성을 했어요. 어떻게 구성을 했느냐니까 다른 건 없고 익스파이어리 아이들 타임아웃해서 타이머 세컨드 돼 있죠. 타이머 세컨드 10을 줬으니까 얘는 이것을 미리세컨드로 전환을 하는 거예요. 미리세컨드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만 밀리세컨드가 되겠죠. 만 밀리세컨드를 리턴할 겁니다. 요것이 그죠? 타이머 세컨드는 그래서 요 뭐예요? 타이머 세컨드 그다음에 익스파이어리 타임아웃을 해서 지금 이 콜백 펑션들마다 리턴되는 값을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콜백 펑션들이 리턴하는 여기 투플이죠. 리턴하는 투플에서 이건 누가 봤나요? 콜백 펑션의 리턴 값의 수신자가 누구예요? 누구에게 이 값을 리턴하죠? 그거는 젠 서버로 만들어낸 프로세스죠. 서버 프로세스입니다. 그 서버 프로세스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젠 서버라고 하는 서버 프로세스죠. 그죠? 그럼 젠 서버라고 하는 서버 프로세스는 오케이, 첫 번째 아톰, 다음에 데이터를 받고 이게 스테이트가 돼요. 새로운 스테이트가 되고, 그리고 이것은 세 번째 아규먼트는 이 프로세스를 언제 종료할 것인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이 언제 종료할 것인가, 자기 자신을 언제 마실 것인가에 대한 데이터, 시간 데이터로 관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10세컨드를 준다 그러면은 10초 뒤에 종료를 하라는 말이에요. 그죠? 10초 뒤에 종료를 하라는 말은 만약에 우리가 이 init 펑션을 1초 간격으로 계속해서 호출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1초 간격으로 계속 호출하게 되면은 종료되는 시간이 계속해서 10초로 계속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10초 이상 이 init 펑션을 호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종료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init 펑션만 이렇게 하게 되면은 init 펑션을 계속 쓴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콜백에도 같이 넣어준 겁니다. 그 핸들 캐스트에도 넣어주고 핸들 콜에도 넣어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그 말은 어떤 펑션을 쓰던 어떤 콜백이든 동작을 하게 되면은 항상 이 종료 시간이 10초로 연장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어떤 펑션들도 어떤 콜백도 10초 이상 호출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이 프로세스는 이제 expire idle timeout 여기에 기준 적어진 시간이 지나서 젠 서버는 stop이라고 하는 타임아웃이라고 하는 이것을 리턴하게 돼요. 타임아웃이라고 하는 프로세서를 발하게 되죠. 발하게 되면은 그것을 받아들인 다시 뭐예요? 타임아웃을 받아들이는 저 핸들 인포라고 하는 콜백 펑션을 수행하는 젠 서버에서는 이 타임아웃에 대해 따라서 스톱을 다시 발하고 스톱을 발하게 되면 이 프로세스가 종료하게 되는 겁니다. 젠 서버 자체가 종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흐름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expire이 아이들 타임아웃 이 시간이 지나면은 이 시간이 지나서 스톱이라고 하는 그런 신호를 시그널을 만들어내는 것도 젠 서버이고 그죠? 그 시그널을 받아들이는 것도 젠 서버이고 그죠? 그 받아들인 신호에 따라서 핸들 인포를 요 동작을 수행하는 것도 젠 서버입니다. 이 동작의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결과는 이 프로세스가 종료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요 템프 제가 좀 적어 놓은 부분이 있죠. 그래서 한번 실제로 동작하는 과정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IX 지금 to the matrix에 들어 있죠. 그러니까 이름 뭔가요? to the cache expiry 들어갔고 여기서 IX ,이거죠? 들어와서 먼저 스타트를 하고 그런 다음에 캐시 서버 프로세스입니다. PID가 나오겠죠. 200분이 나왔네요. 200분 나왔고 그런 다음에 10초가 지난 다음에 지금 그러니까 뭐예요? 메모리하고 뭐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초 지나서 stopping to the server for pops list가 떴죠. 그죠? 그게 어디서 나타난 거예요? 바로 서버에서 이 부분입니다. IO put. 그래서 10초가 굉장히 빨리 지나간 것 같은데.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다시 또 시작을 한 겁니다. 또 시작을 해서 또 10초가 지나게 되면 또 멈추게 되겠죠. 멈추고 난 뒤에는 프로세스가 살아있는지, 우리 PID에 담아놓은 거 있잖아요. 살아있는지 보게 되면 false 로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버 프로세스가 죽었단 말이죠. 없단 말입니다. 자, 이러한 어떤 정밀한 제어 기능, 굉장히 이런 것들은 요긴한 기능이에요. 왜냐니까 우리 서버를 앞으로 수백만 개의 서버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수백만 개의 서버를 만들어냈는데 이것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사용자가 없는데 메모리만 공간만 차지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용자가 수백만 명의 사용자들이 있다면 그 수백만 명의 서버 프로세스 각각을 CPU와 메모리 공간에 올려 놓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들만 그 중에서 액티브한 사용자만 CPU와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일정한 시간 동안 이용하지 않는 프로세스는 자동적으로 메모리에서 지우도록 그렇게 구성할 수가 있죠. 지금 보시면 메모리 요거 계속 카운트는 되고 있죠. 얘는 어디서 되고 있나요? 이 매트릭스에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별도의 서버 프로세스가 아니죠. 얘는 또 태스크 스타트 링크에서 만들어진 별도의 프로세스입니다. 이 프로세스는 아무런 서버 프로세스와 연관없이 또 여전히 제대로 동작하고 있습니다.